러시아 거네요. 지금까지 나오던 건 노르웨이 건데 이건 러시아 거. 홍게 이거 선호인데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2km가 남죠. 2km 넘어요? 와 이런 거는 상당히 사이즈 좋네요. 위에서 올라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3시 정각에 지금 요 꽃게 경매 이제 시작할 겁니다. 곧 오늘도 한 7, 8톤은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저렇게 높은 가격 뚝 떨어지니까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마십니다. 저렇게 높은 가격이 있어요. 대성수산입니다. 대성수산 꽃게 오늘 2만원짜리하고 12,000원짜리 있네요. 여기 12,000원짜리요. 대성수산입니다. 몽국 물산 요 사장님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전화번호는 저기 있죠. 여긴 어디냐 그러면은 D6 기둥 바로 옆에요. D6 기둥 옆에고 예전에 오복상의 맞은편이에요. 예전에 오복상의 맞은편인데 동국물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세는 어떻게 가요? 지금 요 참돔이라는 건 어떻게 가요? 네, 도미가 2만원이고 키로에 지금 얘기하는 게 다 키로에 되는 겁니다. 네, 키로에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럭이 보이네요. 우럭 17,000원. 그 다음에 요 뭐요? 농어는 얼마야? 농어 농어는 16,000원. 그 다음에 숭어는 얼마예요? 참숭어 7,000원. 이거 참숭어죠? 아, 개숭어요? 개숭어 7,000원. 그 다음에 또 오늘 전어가 또 춤추던데 얼마야? 전어가 오늘 24,000원. 예, 24,000원 이래 하네요. 예, 오늘 전어가 굉장히 비싸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딱 추천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농어가 제일 싸니까. 지금은 오늘은 농어 일단 추천하시네? 예. 일단 농어 추천이니까 한번 여기 와보세요. 근데 여기도 심해하고 다 핏대서 그냥 걸어놓는 게 안 보이는데 걸어놓는 건 예. 네, 심해에서 심해까지는 해주시고 걸어놓는 건 없네요. 물에 찬물에 담그는 거는 있고 예, 일단 여기 동국물산 이렇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개숭어 요 큰 거 근데 이건 서양 거죠? 숭어 물산하고 진도 이런 거 진도? 진도면 괜찮은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대? 그 앞에? 문산. 아 문산. 문산 진도. 아 문산에. 여기 문 진도가 문산 진도예요? 아니 진도는 저 밑에 진도잖아. 네. 문산 전라남도. 진도권도 오는데. 예. 문산 숭어도 괜찮고 진도도 괜찮아요. 근데 문산 거는 이게 있다고 얘기들 나고 괜찮아? 인천께 그래? 예. 전어 요렇게 있고 일단 요렇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어 22,000원이네요. 여기 노량진 전어가 완전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네. 어제는 15,000원, 쌀 때는 4,000원까지 가고 5,000원 되고 그게 여기 시 가격이에요. 노량진의 가격. 오복 상회입니다. 오복. 오늘 전어는 얼마예요? 전어 오늘 22,000원. 22,000원. 어제는 전어가 잘 안 보이나요? 오늘 22,000원이고 그 다음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참돔 일본산, 여기요,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2kg대 2만원 나오고, 광어 완도산 2kg대 27,000원, 농어 자연산이 17,000원대 나와, 능성어 국산은 1kg 중반이 24,000원 그렇게 나가네요. 광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오복이에요, 오복. 여기 화로 존에 있는 오복이에요. 이거 전어 오늘, 아까 이거 22,000원이라 그랬네. 22,000원. 여기 지금 친일 전어예요. 친일 전어. 아니 미국에 많이 안 써요. 돔이랑 광어밖에 없어요. 돔이랑 광어. 예. 광어 오늘도 18,000원에서 24,000원. 완도거 들었는데 완도거 26,000원. 26,000원짜리 있네. 그다음에 요 참돔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이거 22,000원. 22,000원. 22,000원 3kg대. 예, 그러게. 이거 찍어봐라. 이런 건 얼마 파는 거야? 능성어네. 근데 이거 횟감 되는 거야? 횟감 되는 거 죽기 전에 찍어 놓은 겁니다. 능성어. 예. 감성돔은 25,000원. 농어 이건 얼마짜리예요? 농어 15,000원. 15,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다 기본에?
5,000원. 농어 15,000원. 25,000원 감성돔. 이건 얼마야, 등성어? 23,000원. 23,000원. 그 다음에 여기 15,000원. 15,000원. 요거는 18,000원. 요거. 민어 요거는? 13,000원. 13,000원. 요건 선어 민어네, 13,000원. 예, 선어 회가. 네, 그 다음에 여기 고등어 새끼. 고등어 사장님 있으면은 몽땅 10,000원. 몽땅 10,000원. 형 파는 건 얼마야? 남들 가져가면은 반절만 10,000원. 반절만 10,000원. 요거 갖다가 그냥 찌개 지으면 돼요. 낚시 가면 많이 잡히는 사이즈. 여기 고등어. 예, 어우, 이거. 바로. 이거 얼마야, 이거는? 덕자 얼마지? 덕자, 이건. 4만원. 키로에 4만원이에요. 이건 키로에 4만원. 그 다음에 요거 민어 요거 지금 하러 따놓은 거라고 한 거 요거 얼마예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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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심아지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2키로짜리 36,000원. 36,000원. 요런 거 갖다 한번 드세요. 여유 되시는 분들. 여기 진짜 백이에요. 오늘 전어가 많이 비싸요. 22,000원 말이 나가는데. 사장님은 팔은 안 갖다 놓으셨나봐요. 다 따놨나봐요. 저기 있잖아, 저는. 예. 여기 숨어있는 화로로 하는 것들 지금 여기 6,000원 하네요. 사이즈가 그래 크진 않은데 6,000원. 여기 전국이에요. 전국 수산입니다. C08 전국 수산. 나가요? 2kg가 넘지요. 2kg 넘어요? 네. 와, 이런 거는 상당히 사이즈 좋네요. 35,000원. 요 산지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가격 좋은 겁니다. 지금 부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이제. 요 피문어 요거 4만원? 요 마리에 4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자연산 대하 요건 얼마예요? 35,000원. 이거 같은 거예요? 네. 예, 35,000원이란다. 2kg 정도 넘나요? 2kg가 넘어요. 2kg 넘는데 35,000원. 박스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 25,000원짜리 네. 기절낙지인데 네. 이거 좋네요. 이건 중국 수입인데 사실은 요 신경 살아 있어요. 지금 요렇게 25,000원. 그 다음에 먹갈치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만원. 요거 6만원짜리네요. 다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고등어 요건 얼마짜리야? 2만원이에요. 2만원? 요거 2만원짜리입니다. 네. 고등어. 지금은 전고등어예요. 좀. 그 다음에 요건 청어는 얼마예요? 2만원. 그 다음에 생대고? 대구요. 17,000원. 그 다음에 병어요? 병어 그거 5만5천원. 5만. 여기 6미짜리 5만5천원이네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작은 2만원? 2만원. 예. 요거 한번 나가면 그렇게 파셔야 돼. 네네. 예. 여기 숨어있는 화로로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6,000원 하네요. 사이즈가 그래 크진 않은데 6,000원. 여기 전국이에요. C06 맞은편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병어 4만원. 4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3만원짜리. 15,000원, 3만원. 여기는 그 사이즈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거 3미짜리도 있네요. 요건 얼마인가 보겠네요. 요 3미, 요거는 5만원짜리네요. 그 다음에 꽃새우 있는 거 요거는? 7만원. 7만원? 예. 그 다음에 적가자미?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횟감청어 요거 2만원이네요. 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마리 만원짜리, 20마리 만원 물가자미? 그 다음에 이거 백골병이 요거는 2만원 하네요. 2만원. 요거 지금 맛있습니다. 요거 2kg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생물학이고 2만원이요. 지금 마리에 대한 거예요. 요거 마리. 그 다음에 생물 오징어 요건 45,000원. 45,000원. 생물 젓가자미 2만원. 2만원이 지금 파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만원이요. 2.5kg 자연산 대하 이거 3만원. 그러면 45,000원 먹갈치. 요거 지금 45,000원인다 먹갈치. 요거 라이브도 나갔던 건데 요거는 또 작은 거 남의 거. 요건 만원짜리. 요건 마리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제주 생물갈치 45,000원 그렇게 하면 되고 45,000원. 예, 요거 45,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영남 아기입니다. 입니다. 1호. 이거 얼마요? 9만원짜리입니다. 좋네요. 요 9만원짜리. 요거 체납기네요. 체납기. 요거 횟감 되는 선도로 보여요. 그 다음 요건요. 요 85,000원. 요거는 요것도 서해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요것도 좋네요. 요 9만원, 85,000원. 뭐 다 쟤는 여기 조금 더. 근데 이거 선도는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소액감 되겠는데. 85,000원. 예, 85,000원. 예, 예. 약간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아니요, 자만하고 체납기하고 차이점이 잡은 자리가 다른 것 같아. 예, 예. 근데 선도는 똑같이 좋아 보여.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 항상 이제 추석 다가오면서 굴비 제가 말씀해드렸고, 그다음에 탈각 새우,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우렁이, 논 우렁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9,000원 논 우렁이 9,000원 1kg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흰다리 새우 냉동돼 가지고 수입된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징어가 굉장히 선도가 좋습니다. 여기 예, 고맙습니다. 만물입니다. 페류 3132 만물 68짜리에요 68짜리 그 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지금? 12,000원 오늘은 12,000원에 세일. 좀 작은 건가? 세일 아니에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병어 저거 좋네요. 저런 건 얼마나 3이 나가면 돼요? 3이 그 다음에 저 저건 얼마예요 지금? 금태 5만원 32만원 예. 작은 거 이런 건 얼마나 가요? 20만원이에요 20만원 그 다음에 갈치 요거 8만원 8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13만원 13만 요거는 요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참조기 사이즈 좋은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3만원 하네요. 10만원 요거 8만원이고 그 옆에 거 요거는 요거는 12만원짜리 12만원 그 다음에 요 전갱이 얼마? 3만원 그냥 네, 물가자미 5만원이요 5만원? 예. 예. 꽃게 꽃게 이건 얼마야? 2만원 이거 쪄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손도 진짜 되는 거죠? 예 A급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고등어? 3만원 지금 고등어 3만원이요 3만원 그 다음에 요거 얼마나 그랬어요 이거 지금 얼마나 살까 이거? 새우? 뭐요? 새우 3만원이요 3만원 요거 4만원짜리고 네, 4만원 요거 18,000원 18,000원 예, 18,000원인데 2kg 넘는 한 3kg 된다 그랬죠? 요거 18,000원 4만원 한 마리 그 다음에 요거 한 마리 4만원짜리 예. 예. 여기 만물입니다. 이 고등어가 이 참고등어가 들어오다 전고등어가 들어오다 그러네요. 오늘은요 전고등어에 점찍인 거 보이죠? 홍어 전문점입니다. C14 홍어 전문점 몇 미짜리에요? 횟감 병어네요. 근데 몇 미인지 10마리요. 이건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파시는 거네 지금 15,000원 횟감 그 다음에 요거는요 2마리 15마리 가격은 다 같은 거야? 12마리 이거, 15마리 이거 15마리만 만원 만원 가격 같고 이거 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좀 전에 15,000원 15,000원? 만원 15,000원? 어디서?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홍어 이거 12,000원. 키로에 12,000원이에요. 지금 위에 써져 있는 건 마리에 대한 거 대청도 최고 친단다. 12,000원 키로에. 그 다음에 민어. 민어 만원. 이거 입도 횟감 지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예. 키로에 만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키로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요? 갈치? 요거 9만원. 요거 9만원짜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요쪽건요. 요거 이제 7만원. 7만원. 그 다음에 먹갈치 요건. 먹갈치 그거 9만원. 10마리. 10마리 9만원? 9만원 그 다음에 요건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아직 요 짝에는 다 안 펴져 있네 요건 얼마짜리인데 15,000원 여기 또 정리되면은 나중에 추가할게요 25,000원 네. 오른쪽에 45,000원 여기 홍어 전문점이에요 경매 시장은 8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지금 좌판은 냉동은 10시까지 오셔도 되는데 여기 8시까지 오셔야지 원만하고 회거리 장만하실 분은 6시까지 오세요, 6시까지. 그 다음에 갑각류, 게 같은 거는 그날그날에 달라요. 그래서 저것도 한 5시나 6시 전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삽입시키겠습니다. 홍게, 이거 선호인데, 일단 만원에 된 거네요, 만원. 만원, 만원, 5,000원 이래 되네요. 여기 지금 만원짜리. 필요에 대한 얘기예요, 필요에 만원. 만 1,500원이에요. 다리만 1,500원이에요.
이제 준비하는 거네. 살아서 팔이에요, 팔. 가격이 얼마나 나갈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네. 노르웨이 레드킹 크랩이 지금 굉장한 게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금 괜찮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무게 달아서 이제 경매장으로 갈 건데 오랜만에 괜찮아 보이는 게 들어왔네요. 노르웨이 레드킹. 노르웨이 레드킹입니다. 선별하는 겁니다, 저기서. 등급 선별.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팔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레드킹 여기서 나온 게. 가격이 낮게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수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그러네요. 한 60 얘기하시네. 60 정도. 개운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네, 사장님. 여기 토요일날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